은화의 사용처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은화 요거. 그럼 여러분은 은화를 어디다 쓰고 계신가요? 지금 2일차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은화를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은화의 사용차가 좀 나중에는 많이 보일 것 같아서 당장은 쓸 데가 많을 것 같아서 아껴두고 있습니다. 당장은 주점에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전 주점에서 모집하는 거좀 비추해요. 예. 여기 나오는 영웅들이 지금 당장은 그렇게 효용성이 없는 것 같고요. 그나마 잔다르크나 조세핀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좀 최강덱에서 쓸만한 영웅들인데, 사실 얘네 둘은 초반에 나오는 영웅들이잖아요. 명함으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얘네를 뭐 성급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뽑을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이게 성급은 사실 지휘관 영웅을 많이 올리는 게 좋아요. 지휘관의 데미지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휘관 데미지를 올려주는 그런 특성도 많기 때문에 성장하면 할수록 지휘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휘관 성급에 투자를 많이 하시길 추천드리고, 요거 뽑기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비추예요. 예, 주점은 비추다. 은화를 사용하는 데는 좀 요런 게 있더라. 일단 VIP를 8단계까지 올려라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요거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클베를 진행하지를 못했어가지고, 그러니까 클베가 아니라 소프트 런칭이죠. 이제 해외 유저들은 VIP8이 좀 어느 정도 고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VIP8을 하게 되면 요런 이제 상점, VIP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할인을 한단 말이죠. 요런 게 매주마다 할인이 되기 때문에, 싼 값에 요런 이 자원이나 가속권이나 이런 것들을 뽑기권도 있고 이런 걸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VIP 8까지는 적합하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요거 VIP 8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VIP 경험치를 사는 이 은화를 쓰는 게뭐좀 중과금러 이상부터는 좀 추천드리지만 그 외에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가금러들은 이거 은하 여기다 투자한다고 해서 VIP8 못 가요. 저는 못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쓸 생각이 없고요. 그 외에 이제 사용처가 요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스킬을 구매해야 된다라는 거. 자, 영웅의 이 스킬들이 이렇게 있죠. 두 개가 추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요 스킬들이 더 많은 스킬을 눌러보시면 이 스킬 슬롯이 4개가 더 있어요. 이거를 해금해서 쓰실 수 있는데, 내가 물론 뭐 이제 이걸 연다고 해서 장착을 하는 게 아니라 열고 나서 이 장착 스킬이랑 바꿔줘야 돼요. 지금 얘네 보라색은 한 단계 낮은 4성급 스킬이고요. 얘는 5성급 스킬입니다. 좀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금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해금에 필요한 게 바로 은화입니다. 예, 상점에 가시면은 시장에 상점에 가시면 아이템에서 내가 원하는 스킬을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8,000 은하에 팔고 있기 때문에. 영웅 하나만 해도 일단 16,000 은하. 그리고 덱 하나를 만든다면은 일단 영웅당 두 개고 하니까 곱하기 3 해줘야겠죠? 16,000 곱하기 3이니까 그것만 해도, 한 5만 은하 가까이 되잖아요? 48,000 은하인데 요걸 위해서도 아껴둬야 됩니다. 예. 요거 스킬을 해금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영웅 리스트가 쭉 보일 겁니다. 오늘도 초선이 이제 등장했죠. 초선이 이제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가 하나 또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이 영웅이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알아보는 방법은, 이거 플러스 눌러보시면 얘는 영웅 원정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영웅들이 뭐 예를 들자면 이 친구 트리부하나 같은 경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무사시가 시즌1에서는 1티어이기 때문에 얘랑 같이 쓰면 정말 좋은 애가 이 트리부하나인데, 얘 같은 경우에 전설 강림이란 이벤트에서 이제 획득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요게 이제 라오킹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룰렛 이벤트. 내가 그 룰렛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그 카지노처럼 하는 그런 느낌 있죠? 멈추면 이제 그 슬롯에서 이제 랜덤 이벤트 보상을 받는 거. 그건데, 그게 이제 현금으로도 구매할 수 있지만 보통 게임에서는 은화로도 이 뽑기권을 몇 개를 이제 판매를 하거든요.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은화를 모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